주시는 영상 중에 하나인 바로 Watching My Back 영상입니다. 근데 오늘의 Watching My Back 주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이 추운 코로나 시국에 심지어 화장도 예전보다 정말 많이 하지 않고 물건들도 예전보다는 덜 갖고 다니는 저의 찐 가방 속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맥시멀리즘의 조금 보부상이기 때문에 가방 안에 뭘 그렇게 많이 갖고 다녀요. 오늘 보여드릴 가방은 짠! 요 스타우드의 문백입니다. 이게 뭐 마이크로 미니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큰 크기의 백도 있는데 저는 그 큰 크기는 진짜 어깨에 딱 매면 위반해 보여요. 백이 너무 크고 저는 아주 빅백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이크로는 너무 코딱지만 해. 그래서 저는 딱 요 사이즈가 좋아서 샀는데 정말 이 디자인만 봐도 이 뭔가 깔끔하고 세련됐으면서도 정말 유니크한 디자인이라서 너무 보자마자 이렇게 딱 꽂힌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더 위에 사이즈는 이 스트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도 크로스백을 조금 좋아하고 얘가 그냥 어깨에 매기에는 너무나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랩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이었고 이건 따로 지퍼는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자석이 붙어있는 입구를 막아주는 이런 마개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아주아주 큰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같이 맥시멀리즘의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데일리백으로는 쓸 수 없는 가방이에요. 특히나 메이크업 파우치가 좀 크다거나 아니면 지갑이 뚱뚱하다 뭐 난 이거저거 많이 갖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마개가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드는 날에는 좀 최소한의 물건만 갖고 나갈 수 있을 때 이 가방을 사용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흐물거리지 않는 딱 떨어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고 다니는 저의 소지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갑. 짜란! 이건 사실 저번 Watching My Back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지갑이라서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건 산 지 아직 1년도 안 된 제품이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들고 다니는 카드 지갑이라서 안에 수납력도 꽤나 좋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뭐 기스도 하나 남겨없고 스티치에 뭐 때도 안 탔고 이 금장 프라다 로고에도 뭐 눈에 띄는 흠집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아주 만족하면서 잘 들고 다니는 지갑이에요. 다음은 핸드폰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로 바꾼 아이폰 12 프로 실버 256기가 요거를 사용하는 중이에요. 그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폰을 바꾸면 뭘 바꿔야 된다? 폰 케이스를 바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피유의 투명 젤리 케이스인데 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 조합 중에 하나인 이 블루와 핑크 조합의 하트 무늬가 그려진 투명 젤리 케이스를 끼웠어요. 사실 이 투명 젤리 케이스를 한 이유는 이 실버를 제가 한 진짜 몇 년 만에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스페이스 그레이만 사용하다가 이 실버와 흰색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투명을 껴서 이 흰색이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투명 젤리 케이스를 사게 됐고요. 아무튼 저는 이 젤리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빠질 수 없는 에어팟. 사실 프로가 새로 나온 지 꽤 됐고 뭐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좋긴 좋은데 굳이 아직까지 쓸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냥 계속해서 요 1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키 브랜드의 에어팟 케이스인데 우선 무광이고 제가 좋아하는 블루와 핑크가 들어가 있는데 또 핑크가 톤 다운돼 있어. 그리고 아이보리도 좋아하고 흰색도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을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는지 싹 이 케이스에 싹 넣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너무 그냥 바로 얘는 내 거다 싶어가지고 사게 되었습니다. 뭐 열고 닫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잘 닫히고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이 뚜껑 케이스랑 그 사이즈가 안 맞아 자꾸 빠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얘는 뭐 그런 거 없이 아주 딱 잘 들어맞고 여기 고리에 뭔가를 끼우면 더 귀여울 것 같긴 하지만 우선은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쿠션. 이거는 자빈드 서울의 블룸 파운데이션 팩트 19호인데요. 얘는 그냥 케이스가 다 했어. 케이스가 너무 예뻐버렸어. 이건 뭔가 톤 다운된 아이보리색에 막 무늬가 화려하지도 않고 고급진 맛이 나는 게 아주 예쁘더라고요. 제가 얘를 갖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할 때 이렇게 딱 꺼내면 다들 케이스가 너무 예쁘다고 한마디씩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얘는 살짝 촉촉한 버전인데 뭐 촉촉하다고 번들거림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얘는 정말 약간의 윤광이 흐르고 또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마무리는 약간의 세미매트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쓰기 딱 좋은 것 같고요. 촉촉한 쿠션 중에서도 마무리감이 정말 깔끔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요즘에 친구들이 쿠션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정말 여지없이 이 아이를 추천해주고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파우치에서는 약간 간지나는 이런 케이스가 나와줘야지 좀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요거를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우치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따단! 정말 이거는 몇 년이 지나도 바뀔까 싶어요. 저는 파우치는 무조건 흐물거려야 된다, 흐물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 파우치가 좋더라고요. 또 이 파우치에 뭘 그렇게 자꾸 화장품을 묻히더라고요. 한 2, 3개월에 한 번쯤이면 이 파우치를 갈아줘야 될 때가 와요. 너무 더러워져서. 사실 오늘도 이거 촬영한다고 더러웠던 이솝 파우치 버리고 새 걸로 바꾼 거거든요. 아무튼 안을 보여드리면 요즘에는 진짜 화장품을 많이 안 들고 다녀요. 왜냐면 화장도 그만큼 하지 않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좀 화장을 수정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좀 옛날보다 낮아졌거든요. 우선 립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얘는 그냥 컬러가 없는 일반 보습 립밤인데요. 얘는 립 리프의 립밤이에요. 얘가 스티밍 립 마스크라고 해서 원래 이거를 바르고 나면은 약간의 열감이 오르면서 그 사우나 갔다 오면은 좀 땀 찾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입술에 약간 뭔가 이게 수분이 맺히는 느낌이 드는 좀 텍스처가 특이한 립밤에서 제가 처음 느껴본 조금 독특한 텍스처를 가진 립밤인데요. 얘는 보습력도 정말 좋고 딱 각질이 올라왔을 때 바르고 나면 되게 빨리 각질을 잠재워주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잘 쓰고 있고요. 다음에 또 요즘 핫한 브랜드 중 하나죠. 바로 멜릭서. 이거는 비건 립 버터 누드 크래커. 우선 멜릭서가 비건 브랜드라서 또 좋고 바른 듯 안 바른 듯 살짝 생기도는 정도의 그런 컬러감이라서 그냥 오늘 뭔가 되게 볼드한 색상을 바르고 싶진 않고 약간의 생기만 주면 좋겠어 할 때 그냥 얘 마구잡이로 막 바르거든요. 촉촉하기도 하고 약간의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부담 없이 막 립밤 대용으로 바르기 아주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지금 제가 또 바르고 있는 립 컬러기도 한데 얘는 그 파우더 키스의 총알 립스틱 라인을 리퀴드화 시켜서 발릴 때는 스무스하고 조금 촉촉하게 발리지만 마무리는 완전 핵보송한 그런 질감이거든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거 한 4시간 전에 발랐나? 제가 그 사이에 커피도 계속 마시고 뭐 지금 촬영하느라 엄청 떠들었는데 수정 화장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속력이 어마무시해요. 좀 각질이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보송한 라인을 좀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각질이 정말 안 일어나요.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는 아주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저도 블러셔 덕후기 때문에 요거 아리따움의 포그 블러셔 디어라는 컬러를 갖고 다니는데 사실 블러셔는 그때그때마다 갖고 다니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색상을 발라서 갖고 왔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엔 크림 블러셔는 거의 피하고 있어요. 마스크에 최대한 안 묻어나는 제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크림은 안 바르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얘가 땡겨서 발랐는데 역시나 컬러 자체는 너무너무 예뻐요. 아무튼 그래서 챙겨본 블러셔고요.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제 영상에서 너무 꾸준히 나오고 있는 헤라의 블랙 컨실러 도트 커버. 얘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봉이 아주 얇습니다. 큰 부위가 아니라 뭐 점 하나, 상처 하나 이런 거 가릴 때 콕콕 찍어 바르기 정말 좋은 컨실러거든요. 게다가 커버력도 높아서 얘는 파우치의 필수템으로 잘 가지고 다니고 있고, 얘는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 컬러입니다. 사실 수정할 때 라이너를 그렇게 많이 고치는 것 같진 않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갖고 다니는 거고요. 파우치에 원래 제가 항상 뷰러를 갖고 다니는데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래서 못 챙겨왔지만 어쨌든 뷰러도 항상 갖고 다닌다는 거. 그리고 아, 요즘에 아주 엄청난 필수템이죠. 얘는 템버린즈의 핸드 세니타이저 712번이에요. 집에 000 시리즈도 있고 이 712번도 있는데 저는 그냥 둘 다 좋아요. 둘 다 너무 향이 좋고, 얘는 인공적인 느낌이 아니라 좀 우디한, 묵직한 향이 들어가 있는 세니타이저예요. 근데 그냥 얘는 사실 감성 아니겠습니까? 손소독제가 이렇게 감성적일 수 있나요? 사실 요즘에 정말 손소독제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돼 있어서 여기서 약간 너무 약국에서 팔 것만 같은 그런 초록색, 파랑색 세니타이저가 나오는 것보다 이런 예쁜 아이가 있으면 더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요즘 아주 핫한 템버린즈 손소독제도 갖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빠져서는 안 되는 요 타이레놀 그리고 인공눈물, 이렇게 두 개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외출을 할 때 인공눈물은 하나씩 쓰는 것 같고요. 제가 편두통도 조금 자주 있는 편이라서 2-3주에 한 번씩은 꼭 밖에 있을 때 약간 두통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약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도 비상용으로 꼭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크림! 핸드크림은 요거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크레마 베르레마니. 이거는 사실 선물을 받았는데 얘가 더럽게 비싸요. 핸드크림 주제에 68,000원입니다. 얘는 100ml라 일반 핸드크림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용량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 그만큼 보습력이 너무 좋고요. 약간 꾸덕한 느낌이지만 흡수되면 정말 보송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핸드크림 끈적거리는 거 진짜 극혐해 하거든요. 얘는 그게 하나도 없이 마무리감이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향도 진짜 은은하고 뭔가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은 레몬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상콤하고 엄청 프레쉬한 느낌?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발랐는데 유분기가 거의 안 남는 거 보여요? 진짜 빠르게 피부로 싹 흡수가 돼서 이 향과 기능만큼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비싼가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많이 비싸나요. 그리고 마지막 파우치 아이템은 요거 덴티스트의 마우스 스프레이예요. 요거는 크기도 그냥 정말 작으면서 되게 개운한데 여러분 그 극강의 민트향, 막 박하향 그런 향 아세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데 얘가 정말 그 정말 좀 딱 적당해요, 농도가. 입에 한 3, 4번 뿌리면은 이렇게 막 혀가 아프다거나 좀 자극적인 마우스 스프레이들이 있는데 얘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딱 깔끔하게, 상쾌하게 마무리 시켜준다. 그래서 얘도 지금 두통째 재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하나가 더 있었어. 맞아. 그리고 향수도 있었는데 이거 아쿠아디 파르마의 카멜리아라는, 이거는 제 주변에 쓰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유명한 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카멜리아라는 게 동백꽃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향도 그리고 잔향도 뭔가 이렇게 꽃향인데 약간은 달달한 꽃향이에요. 그래서 평소 제가 좋아하던 향수 취향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거에 꽂힌 이유는 처음에 딱 뿌리자마자 그 시트러스한 만다린 향이 탁 나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딱 봄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탁 이렇게 분위기 있게 가라앉은 느낌보단 뭔가 되게 잔잔한 꽃밭이 이렇게 탁 펼쳐져 있는 그런 장소가 떠오르는 향이라고 하나? 아, 굉장히 향 설명은 언제나 어려워. 네, 얘가 20ml로 그냥 딱 손바닥 사이즈? 그래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아주 적당한 양이라서 얘를 요즘에 같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딱 두 개만 남았는데요.
바로 요즘 필수품인 마스크. 사실 이거 제가 방금 여기 작업실 올 때 끼고 왔던 거라서 안에 그 화장품이 좀 묻어있어요. 약간 극혐이야, 이거 볼 때마다. 이제 요즘에는 핵 필수품인데 제발 빨리 이게 필수품이 아니게 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백에 마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귀걸이가 있는데 사실 이게 가방 안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가방에 보면은 여기 지퍼가 하나 달려있거든요. 이 안에 이 귀걸이가 쏙 하고 숨어있더라고요. 그날도 제 기억엔 이거 나중에 나가서 뭐 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백에다가 놨는데 그날 절대 이 지퍼백을 빼지 않았나 봐요. 사실 이건 진짜 필수품은 아니지만 그냥 깜빡하고 안 하고 나간 날 좀 허전하다 싶으면 데일리로 낄 수 있는 그 어떤 착장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만한 이런 여분의 귀걸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또 지난번과 다르게 이렇게 확 바뀐 저의 What's in my bag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워낙에도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공유하는 걸 워낙에도 좋아했던지라 오늘도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텐션이 업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들, 유용한 물건들 많이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